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교회당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바로 이 교회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 예미 늘 품어주시는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찬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는 차가운 날씨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창궐로 일상의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전염병의 두려움 때문에 기쁨과 감사보다는 한숨과 원망이 많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들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되길 간구하면서도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보다 내 생각이 먼저였던 적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런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온 세계에 코로나라는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전염병은 주의 은혜로 개발되는 백신과 치료제로 정복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도 위기가 기회가 되어 사람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극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자가 없게 하시며 그런 이웃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그들의 삶을 보살피는 주의 백성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작금의 역경과 고난의 시대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기간을 통해 주의 백성 모두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백성을 이 백성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강석교회 예배하는 성도 모두가 2021년 주신 말씀인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행복이 넘치는 성도가 되길 간구합니다. 원하옵기는 올 한해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환란을 면케 도와주시옵소서. 눈먼 자와 앉은뱅이를 고쳐주시고 삭개오같이 못난 자도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긍휼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에 종려너만 꺾어들고 환호하며 입술로만 외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의 삶을 사는 강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생님들을 어린 영혼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그 직분 잘 감당케 하시고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골수를 쪼개고 심령이 울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모든 공적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알림입니다. 2021년 달력과 구역 일람표는 새로 편성된 구역별로 교회 1층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가정예배에서 날마다 말씀 따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전화 신청 후 교회 1층 로비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희망하는 성도님들은 주중에 교회 사무실로 전화 신청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29역 박홍순 명예권사님, 정윤희 명예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쁜 꽃으로 봉헌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09구역 허련 명예권사님, 임춘옥 권사님의 장남 동혁군의 결혼식이 23일 토요일 낮 12시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 가든 호텔에서 있습니다. 5호선 마포역 3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송 49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남 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남 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요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과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리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품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마다 임재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과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늘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되 평안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응답되게 하시며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어려운 때 이 물질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더 어려울 텐데 그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물질이 되게 하시옵소서.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연세 들어가며 강건하게 하시고 정신력도 맑게 하시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믿음의 축복이 내려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하나님, 새 힘 주옵소서. 올해도 새해를 주셨사오니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날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며 보호막이 되어주시며 때로는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크고 작은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며 특별히 암과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공부하는 곳에서 그리고 객지에서 해외에서 군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 자녀들의 길을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조심하되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특별히 작은 일에 감사하며 작은 일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며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충만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2페이지 신명기 2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유창한 청년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돌들 위에 기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의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마스크까지 쓰고 많이 불편했을 텐데 감사합니다.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좌석수의 10%까지 교회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좌석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반갑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뵐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설레서 설교하지 말고 그냥 춤이라도 췄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6장 16절에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규례와 법도는 이렇다. 그러니 너희는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신명기 27장 1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 명령은 너희는 다 지켜야 된다. 지키고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서 제사장들과 함께 명령하는 것은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모세 한 사람의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같은 생각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명령에 무게감을 더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또한 이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에발산에 가서 이 예식을 진행할 때 그때는 모세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한 예식을 세우고 이 말씀을 지켜가야 될 책임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생각들을 좀 품으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리고 있는 그 모세의 첫 번째 지시는 큰 돌들을 세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뒤에 보면 이제 에발산이라고 얘기하죠.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과 3절을 봅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절에 지시하는 것처럼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거기 기록해라. 자, 큰 돌들을 세우고 모든 율법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2절에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3절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 돌들을 세우고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쓰라는 겁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돌들 위에 새기라고 하는 모든 말씀은 십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의 축복,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의 저주, 이런 내용을 기록하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을 포함하여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신명기 12장에서의 26장까지의 규례와 법도들을 다 기록한 거다, 혹은 신명기의 내용 전체를 기록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혹은 십계명과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규례와 법도를 돌들 위에 전부를 기록할 수 있겠느냐, 그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라고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때 시대에 드게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큰 돌들을 세우라고 하면서 몇 개의 돌이라고 하는 지시가 없다. 물론 십계명만 쓰려고 하면 작은 돌에다도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디게이가 하는 말이, 당시 그 사람들이 돌에 글을 새길 때 사용한 돌들의 크기를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다. 그러면서 함무라비 법전의 얘기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성문법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조 때 만들어진 건데 이 성문법이 하나의 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기록한 돌이 한 2.2m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K의 계산으로는 지금 신명기 속에서 특별히 12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다 기록해도 함무라비 법전을 기록한 돌 두 개만 있으면 다 기록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그때 돌에 쓰는 기술로 말하면 사실 함무라비 법전은 오늘 이 명령보다 더 오래된 겁니다. 시대적으로, 연대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명기의 내용을 돌들 위에 다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TK라고 하는 성서학자의 주장입니다. 돌이 두 개면 되느냐, 세 개면 되느냐, 몇 개면 되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27장 8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사실 1절의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 명령을 다, 모든 명령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새삼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모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킵니다? 지킵니까?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건 우리 사정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말씀을 다 지켜라 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못 지키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를 더 지키고 둘을 더 지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영적 성숙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부만을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순종하는 걸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다 지키지 못한 것을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지켜라 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색이라고 하는 것에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일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3절에서는 요단을 건넌 후에, 그리고 4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성회를 바를 것이며. 메이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8장에 가서 이 일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의 8장에 보면 정말 에발산에 올라가서 돌들을 세우고 기록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왜 가자마자 하라고 한 일을 8장에 가서야 해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합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지나고 아이를 거쳐야만 에발산이 있는 세겜 근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고의적으로 이 일을 늦춘 것이 아니라 에발산까지 가기 위한 여정을 가고 나서 이 일을 먼저 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고 계신가? 지금 이 경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길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먼저 답을 얻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대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그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일에 개입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손녀 하연이에게, 하연이의 외삼촌, 그러니까 제 아들이 주방놀이를 선물했습니다. 택배로 배달이 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립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것을 사준 외삼촌과 손녀의 아빠, 그러니까 제 사위가 둘이 대들어서 그것을 조립하는데 꽤 오래 걸립니다. 그들이 먼저 설명서를 보더니 조립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막히면
다시 설명서를 봅니다. 그리고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설명서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두 남자가 아기 주방놀이를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그걸 보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하면 더 빨리 할 것 같다라는 교만함이 있었지만 소파에 앉아서 두 젊은이가 하는 걸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데 어떤 때는 안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아래가 다르기도 하고 너트나 볼트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보고 또 고치고 고치고 이러면서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뭔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 뭔지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곁에 두고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살다가 막히면 더 자세히 보고 아니다 싶으면 더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또 보면서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장 8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먼저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에발산 돌들 위에 기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말씀의 영구성, 말씀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돌에 새긴, 돌에 석회를 바르고 새긴 이 글씨들도 세월이 지나면 뭐 무너질 것이고 또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로는 가장 오래 기록한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삶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겁니다. 돌에 새기고 우리는 마음의 비석,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새기되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야 됩니다. 8절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우리로서는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알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불분명하게 알고 부정확하게 알면,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도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단들이 그렇죠. 그들도 말씀을 얘기합니다. 운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어긋나냐?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다른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때로는 말씀이라는 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그리고 정확하게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배우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내 마음속에 많으면 뭐합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또한 설교 말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설교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설교를 듣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혹은 뭐 그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성경 말씀은 늘 내 가까이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돌들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 이건 말씀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새겨놓고 정확하게 새겨놓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정확하게 순종해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바르게 알아 그 말씀을 앞세우고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돌들을 새기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된 말씀 중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돌들 위에 말씀을 새겨놓은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6절과 7절을 봅시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번제와 화목제는 구약의 예배 중에 대표적인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 태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데 온전히 다 태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도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징도 상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도 상징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화목제는 뭡니까? 제주가 제사장과 함께 재물의 일부를 태워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재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워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재물의 일부는 제주와 가족들이 함께 먹습니다. 이것을 돌에 새겨진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모든 사람들, 나와 만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해관계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지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 말씀과 예배와의 관계, 그것도 또 번제와 화목자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되어야 된다, 우선 되어야 된다, 그게 기준이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새겨라. 가서 먼저 이 일부터 해라. 그리고 이 일을 해놓은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것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여겨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 27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고 불순종이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선포해라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에서 다시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8장에서 이 일을 실행합니다. 그 실행하게 될 그 일에 대한 다시 명령하는 겁니다. 2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섯 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 위에 서라. 여섯 지파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 그리고는 신명기 27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여섯 지파의 사람들이 중턱에 쓰고 레위인들은 모두가 들으라고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이렇게 이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 이하에 보면 에발산 위에서 외쳐진 저주에 관한 선포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 두 번째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는다. 세 번째는 이웃을 해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를 쭉 풀어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족, 특별히 부모, 그리고 이웃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15절을 봅시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레위인들이 소지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산에 있던 백성들의 지파들이 아멘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재앙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장 근본적인 나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벌을 내릴 거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뭐 아세라상을 만들고 바알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만들어놓고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것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우상 숭배와 똑같이 취급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잘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방법이다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란다면 결국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려고 하는 것과 이 시대의 그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가 오늘 목사로서 길을 걸어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나한테 고착화되어 있는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우상숭배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늘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개혁신앙입니다. 그렇게 돼야 바른 신앙이지. 아니야, 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섬겨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을 만들고 들고 다닌다면 이 어찌
그것이 바른 신앙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큰 우상도 있지만 우상의 모습이 아주 작아 가지고는 다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보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런 우상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저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큰 우상한테 절하는 걸 못 봤어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은밀한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의 폭을 키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주를 외친 것은 뭐냐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기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말투에서 드러나는 경멸까지를 얘기합니다. 십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와 위반되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계표, 지계표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나눠주고 여기까지는 누구네 땅이다, 누구네 땅이다 표시한 돌입니다. 혹은 표시한 그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옮깁니까? 내 땅을 넓히려고 내 땅의 지계표를 남의 집 땅까지 갖다 놓는 겁니다. 그 집도 압니다. 저 사람이 내 땅에서 지계표를 옮겨놨다는 걸.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이 힘이 세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18절에 가서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잃게 하다는 벗어나다, 유인하다, 나쁜 의도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헤매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말을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어서 손해를 주게 하는 것도 이 얘기와 똑같고 욕망의 눈에 어두워진 죄인들을 부추겨서 더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것도 이 말씀에 합당한 얘기다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잘못 가게 하는 자,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자,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 과부, 고아, 그 당시에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들을 재판에서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억울하다? 억울하게 하다 뭡니까? 기울이다, 구부리다, 늘리다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막 구부리기도 하고 막 늘리기도 하고 이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재판장이 왜 힘 있는 자의 편을 들겠습니까? 뭔가 챙기려고 합니다. 증인이 왜 힘 있는 자의 편을 들겠습니까?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맹인의 길을 잃게 하지 마라. 사회적 약자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입니다. 힘이 없거나 뭘 잘 모르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나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가 하나님이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나 부족한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사람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27장에서 그리심산에서 외치는 축복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겠냐 한번 생각해 보니까 28절부터 다시 순종할 때 받는 축복들이 쫙 나열이 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26절은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는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에발산에서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돌에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앞세워라.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여섯 지파씩 세우게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외치게 하고 백성들은 아멘 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규례와 율례의 내용들을 시작하는 12장에 앞서 1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결국 신명기를 짜고 짜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복받는다입니다. 물론 반대 개념은 거기에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신명기 전체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자기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압 평지다 놓고 가기 전에 이 말씀으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막 마음에 새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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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는 겁니다.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축복받는다. 오늘 이 아침 성령은 우리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이 목사야,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라. 아무개야,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라. 마음에 새겨라. 항상 이 말씀부터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너에게 복을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들어도 잊기 쉽고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에발산의 돌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기록해 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모세를 통한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내 생각 세상 얘기보다
하나님 말씀 먼저 앞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 지키며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나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